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오늘 5오버 공동 33위로 출발한 임성재는 3오버를 쳤지만 8오버 공동 34위로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임성재는 8번, 12번, 16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4번, 13번, 14번, 17번의 4홀에서 보기를 하고 팝 5, 9번 홀에서는 더블 보기를 하며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내일 최선을 다하여 탑 20에 들기를 기대합니다. 우승 상금 26억 원이 걸린 챔피언은 5 언더의 매튜 울프, 3 언더의 브라이슨 디샹보, 1 언더의 루이 우스투이젠, 이븐파의 히데키 마츠야마, 젠더 쇼필이, 해리스 잉글리시, 원 오버의 로리 맥길레이 등 7명 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투 오버 공동 8위인 잭 잔슨과 빅토르 호브란드, 라파 카브레라 베요, 3 오버 공동 11위인 알렉스 노렌, 루카스 글로버, 웹 심슨, 호아킨 니만, 토마 피터, 패트 리드의 9명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우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3위 대회로 축소된 LPGA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 둘째 날, 영국의 멜 라이드가 11언더로 현재 선두이고, 양희영이 9언더 공동 3위로 내일 우승 다툼을 할것 같습니다. 세월을 남긴 최원정이 7언더 공동 5위이고, 박인비와 이정은이 4언더 공동 19위입니다. 지은이는 3언더 공동 32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이일이가와 메이저 챔피언이 된 이미림이 2언더입니다. 예상 컷 이븐파 뒤에는 전지원, 이미향, 전인지, 최나연, 박성현, 박희영, 강혜지가 있는데 LPGA에서는 매우 드물게 이들 7명의 한국 선수가 탈락하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US 오픈 최종일, 팔로버 공동 34위 임성재가 오늘 밤 11시 12분 캐나다의 아담 하드윈과 티업하는데 꼭탑 20에 들기를 바랍니다. 한편 PGA 투어 답 대회인 코랄레스 푼타카나 리조트 앤 클럽 선수권에는 이번 주 US 오픈에서 뛰지 못하였던 이경훈과 배상훈, 김주영 셋이 출전합니다. 특히 배상훈으로서는 작년 이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고 59위를 한 적이 있는 눈에 익은 장소이므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각 금년 두 번째 메이저 US 오픈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